아, 여기가 메인이었군요. 우수조망 명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돌입니다. 오늘은 사육식공원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사육식공원은 이제 노량진 그 수험생분들의 힐링 장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을 했고요. 여기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면적이 넓네요. 네, 한번 돌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금연공원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아마 수험생분들을 생각한 표지만 아닐까 싶어요. 물론 뭐 이제 사육식공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연구역이라고 지정을 했겠지만요. 앞에 보시면 사육신 순의 563주년 추모제 향을 곧 한다고 합니다. 10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10월 9일날 뭐 100일장도 한다던데, 아마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육신공원의 이제 입구에 이런 곤충물이 있죠. 사육신공원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육신인데, 사육신은 이제 조선시대 단종 폐위를 반대하면서 세조 즉위를 반대하는 그 충성심 높은 이제 신하들이 결국에는 세조의 죽음을 당했는데, 그 6명의 신하들을 두고 이제 사육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여기 사육신묘라고 써져 있네요. 사육신묘. 이곳은 조선 제6대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목숨을 바친 사육신을 모시고 오시다. 단종 3년 음력 윤 6월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즉위하매 이에 의분을 품은 축신들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탄로되어 참혹한 최후를 마치니 이들을 훗날 사육신이라 부르고 있다. 네, 사육신묘라고 써져 있는데요. 성산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김문기 이 여섯 명의 신하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 천장이 좀 낮아서 이렇게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저기 비석도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지도에 적혀져 있었던 조망 명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귤이라고 해야 되나? 잘 익고 있네요. 아마 근데 함부로 따가진 못하겠죠, 당연히. 또 한번 낮게 카메라 부딪히면 안 되니까요. 네, 됐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조금 안 좋아 보여서 착용을 했습니다. 도심 속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 게좀 신기하네요. 당연히 역사적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남겨놓은 거긴 하겠지만은, 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좀 놀랬어요, 사실.
여기도 아마 점심시간이면 사람들 많이 몰리겠죠? 커피 마시고. 그러는. 아, 아직 단풍이 안 들어서. 단풍잎이 아직 좀 초록색이네요. 이제 가을에 오면 많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은 출구 같은데. 이쪽으로 한번 돌아서 가볼게요. 사역신 역사관인데 오늘은 개장을 안 했나 봅니다. 닫혀 있어요. 저쪽에는 길이 없는 것 같고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있네요. 하면 아마 내려가는 길인 것 같아요. 저기는 그래서 저기는 벤치가 많고 또 체육시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 나름 분위기가 있는 산책로인 것 같아요. 여기는 네, 돌아가서 올라가야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저기 이제 한강이 보이네요. 그러면 아까 혹시 아까 출구라고 생각했던 곳에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11시 반이고요. 이제 점심시간이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저기 사육신의 묘가 있네요. 네, 이제 함부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볼 수 있기는 해왔습니다. 네, 보존돼야죠 당연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또 계단을 내려가고 있고요. 네, 역시 예상대로 출구가 있습니다. 이쪽 길에
라인 아마 아까 왔던 길인 것 같은데. 네, 또 계단이 있네요. 네, 이렇게 가면 또 아까 거기 있고, 거기네요. 네, 이곳만 지금 세 번째 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삭신공원을 볼 거는 다 본 것 같고요. 출구 쪽으로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장소가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장소네요. 어린이집.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또. 아, 여기가 그 63빌딩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색의 공간이라고 써져 있네요. 아, 여기가 메인이었군요. 우수조망 명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저 앞에는 이제 63빌딩이 보이고, 그 옆에는 여의도의 높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또, 63빌딩과 사육신공원 사이에는 노량진역 철도가 있고요. 또 한강도 저기 보입니다. 철교들도 보이고요. 네, 저기에는 이제 남산타워도 오늘 조금 뿌였지만 어쨌든 보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번 사육신공원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